안녕하세요. 패밀리 부동산입니다. 지금 내동에 있는 빌라 현장 나와 있고요. 내동중학교와 삼정초등학교 인근에 인접한 평식길 쪽 현장입니다. 총 3개 동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. 보시면 1층에 자주식 주차 가능한 현장입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1층에 자주식 주차가 쭉 가능한 현장이고요. 보시면 저 안쪽까지 주차가 쭉 가능한 현장입니다. 2016년식 준신축이고요. 저 안쪽까지 주차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위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엘베에 있는 3층이고요. 5층 중 3층입니다. 입구 쪽에는 이렇게 전신 거울도 위치해 있고요. 산문 키높이 신발장입니다. 입구 쪽에는 딱 이 현장은 좋은 건 뭐냐면은 입구 들어서자마자 거실 쪽이 이렇게 확 트여 있다라는 게 참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입구 쪽에도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입구 들어서면 왼쪽으로 방들과 주방, 오른쪽으로는 이제 안방과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 좋은 건 뭐냐면 입구 들어서서 이 유쪽 공간이 좀 넉넉하게 위치해 있어서 각종 뭐 수납장들 여기다가 이제 오픈형 수납장들 두시고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입구 바로 왼쪽에 첫 번째 베란다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제 이사를 뭐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. 기본적인 도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생활 흔적이 좀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2015년식이고요. 베란다는 좀 널찍합니다. 그래서 이쪽에다 세탁기 두시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빨래 건조대를 두셔도 될 것 같고요. 이 오픈형 선반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옆쪽으로는 방충망 잘 되어 있고요. 네, 측간 거리 있게 옆에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. 네, 나가서 네, 거실 쪽 주방 모습이고요. 주방이나 거실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주거 분리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입구 들어서서 가정 욕실입니다.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. 상태도 깔끔한 상태고요. 기본적으로 뭐 입주하기 전에 입주 청소는 간단하게만 하셔도 충분히 뭐 크게 손댈 거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. 예, 거실 모습이고요. 예, 거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앞쪽으로 또 측간 거리가 넉넉하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. 렉산 시공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예, 안방부터 살펴볼게요. 두 번째 안방 모습이고요. 안방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양쪽으로 이제 빌라들이 위치해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부부 욕실 모습이고요. 양변기와 세면대, 환기창도 나 있는 부부 욕실 모습입니다. 예, 나가서 주방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. 이렇게 뒤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입구 쪽이 굉장히 공간이 시원하게 다 있고요. 슬라이딩 도어 있는 D귿자형 주방입니다. 비대칭 D귿자. 냉장고 한 대 위치 가능하고요. 네, 3구 하이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환기창 있는 D자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방 앞쪽으로 방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. 지금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침대를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쪽도 아까와 같은 향으로 위치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 모습입니다. 여기까지 이제 방 3개, 욕실 2개에 엘베에 있는 16년식 타입이고요. 내동에 위치해 있는 빌라 현장입니다. 이제 도배만 살짝 바꿔주고 입주 청소만 하셔도
집은 뭐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당연히 주차는 100%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내동에 있는 빌라 현장이었고요.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유선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. 시청 감사드립니다. Thank you.